이번 개인전에는 스케일이랑 밀도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. 다음 내년에는 조각이랑 평면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. 이번에 이 작품의 무늬의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발을 번외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. 이 낙하산들 보이시죠?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산들인데요. 낙하산은 즉 부당하게 기회를 얻는 것을 표현하였는데요. 이 귀엽게 생긴 무늬 낙하산 부대들은 열심히 노력한 무늬들 사이에 숨어서 뽑혀 올라가려고 하죠.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서는 공정하게 기회가 돌아가는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.